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3세트가 시작됩니다. 언더로 들었습니다. 오픈! 블로킹 바운드 독일입니다. 왼쪽으로 스파이크! 나갔나요? 나갔죠? 네, 네. 나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선수들이 서브도 좀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장점이 서브만 살려도 어느 정도 큰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눅 들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의 서브입니다. 20이 약간 짧았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나이스 블로킹이에요. 막아냅니다. 김미연 선수죠. 자, 3세트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지금 높이가 아닌 블로킹 타이밍이었는데 그 전에 보여줬듯이 이전에는 블로킹 맞고 튀어나가는 공이 많았듯이 높이보다는 지금처럼 타이밍을 좀 중요시 해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2-0. 가운데 속공 블로킹 바운드 잘 막아냈습니다. 빠르게 C로 김미연. 자, 천액이었는데. 네,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공이 뒤쪽에 있었고 우리 선수들이 꼭 블로킹 득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지금처럼 블로킹 좀 바운드만 시켜서 받아서 우리 세트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조급해하고 서두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스트라이크 이동입니다. 낫죠. 차분하게 가야죠. 가운데 돌렸습니다. 한캐 왼쪽으로 밀어넣기 받아냈어요. 좋아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아, 막혔어요. 자, 2단 상황에 김미연 선수는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기 이전에는 글쎄요, 좀 단신인 선수들이 수비도 잘해주면서 올라가면서 쳐내기를 시도를 잘 할 수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이단성 공격과 상대방도 김미연 선수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됐거든요. 예. 저 높이에는 좀 힘들 수 있겠죠.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2-2 동점이 됐습니다. 슈베르트만의 서브입니다. 나갔죠? 나갔어요. 네. 3-2입니다.